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세상 모든 골프에 대한 이유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우리 이유왕 모르고 가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정말 체계적인 옥스윙에 대한 레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오 이거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제목이네요. 뭘까요? 백스윙이 큰데 거리가 안 나는 이유. 자, 우리 백스윙이 커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백스윙이 크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다운블로우나 공으로 접근하는 이 스윙 스피드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스윙은 큰데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쩍 들어서 땅을 세게 쥐어 박거나 아니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 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크게 해야 멀리 간다고 하니까 막 눈 커지게 막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본인 밸런스도 잃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막 흔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백스윙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가장 안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이 뭐 세수대야에다가 세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우리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마 세수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세수대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골 농촌 어딘가에서 쫙 야 저쪽에 갖다가 확 찌끄러 이제 그렇게 됐다면 이 물을 팍 바깥쪽 논두렁이나 아니면 어딘가로 이렇게 뿌려야 될 때 팍 뿌린 물이 쭉 날아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나가거나 그러면 그 물들이 날아가는 그 모양은요 내 힘이 전달이 된 모양들이 그렇게 날아가요. 이해되시죠? 물이 뭐라고 날아가겠어요? 내가 여기서 스냅을 주건 반동을 하건 팍 했기 때문에 슉 앞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멀리 그럼 이제 우리 양동이를 한번 생각해봐. 양동이는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렇게 빠게스 뭐 그러잖아요. 양동이 잡고 확 그냥 물을 뿌리려고 할 때 보면 앞쪽을 뿌려야 될 때는 이 물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게 담고 있다가 확 뿌리잖아요. 그럼 물이 쭉 저쪽으로 날아가죠. 그럼 물이 날아가는 건 내가 힘을 그쪽 방향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연결 쳐봐요. 백스윙이 크다는 건 일단은 위치 에너지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나에게 유리한 거 안 유리한 거? 아 유리한 거. 일단 힘을 많이 비축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디에다가 힘을 많이 쓰냐? 공 쥐어박는 데다가 힘을 써요.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양동이에다 물을 담았어. 물을 담았는데 이게 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을 어디로 던져야 되냐면 어디로 뿌려야 되냐면 최대한 앞으로 확 뿌려가지고 앞쪽으로 날아가게끔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로 드는 건 아니면은 우리가 그 쌀가마나 아니면 조그마한 푸대 같은 거를 던질 때 어떤 조그마한 박스 던지더라도 이렇게 던질 때 보면 분명히 들고 있다가 앞쪽으로 던지는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골프는 이 공을 세게 치는 게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번쩍 들어지를 팍 쥐어박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물론 세게 치지만 어디로 이 공은 가만히 어떠한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이 공이 날아가야 되는 쪽은 이 정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앞으로 뿌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잘 한번 봐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공이 앞쪽으로 날아간 건 이 공이 무슨 이 안에 무슨 동력체가 있다고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이 날아가는 건 내가 힘의 방향을 앞쪽으로 썼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양동이에 있는 물이 앞쪽으로 날아가는 건 우리가 힘을 거쪽으로 썼으니까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힘을 쓰는 방식은
번쩍 눈 크게 들어가지고 확 밑으로 쥐어박는 건 뭐냐면 양동이 물을 갖다가 물에 팍 그냥 바닥에 뿌려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바지 다 젖어. 야 이놈 시키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막 응 혼내고 막 그런 거야. 이마 시키다 다 쫓아서 이런 거잖아요. 저쪽에다 보내서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백스윙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안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힘을 공에다가 쏟아서 그래요. 공에다 쏟는다는 건 뭐냐면 하방으로, 그러니까 하향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전방 타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하향 타격이네, 뭐 상향 타격이네 그런 것보다는 전방 타격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힘이 들어 있어요. 물론 양동이에 있는 건 이쪽에 물이 있어서 가지고 가서 하지만 공이 여기 있다는 건 공에다가 빡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공에 맞춰서 앞쪽으로 공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 크게 들었던 그 힘이 고스란히 앞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양동이에 있는 물을 힘을 먼저 써버리면 밑으로 쏟아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가지고 와서 앞쪽으로 버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공을 앞쪽으로 날리는 건 이 공을 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공을 앞으로 보러 매는 쪽에 힘을 써주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건 여러분들이 그 힘을 왼쪽으로 썼기 때문이니까 아, 그 공을 오른쪽으로 날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쭉 오른쪽으로 해서 이게 드로우가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힘의 전달 방향, 힘의 작용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의 피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